성인들께 사시는 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애들의 학습 효과는 성우가 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신화생활에서 선생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면서 올리면 성우가 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나하고 심정이 오가는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서울시 녹음해 보세요. 이제 여기에다 빠져나치 누르고 문자리 녹음입니다. 자, 아까 다시 해보시죠. 누르고 죽는 날까지 해누르고 하는 부끄러운 것들. 누르면서 선생님께서 댁에서 카세트 틀어놓고 옆에서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셔도 네, 어떤 시기를 쳤습니까? 다 됐으면 네모를 누르시고 한번 들으시고 소중합니다. 그 영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국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내 목소리가 요즘 날 부르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성우의 목소리보다 더 훌륭한 학습 효과가 있어요. 들어보시고 자, 파일 저장합니다. 파일 눌러서 저장을 하세요.